무대는요 고구마 나팔려 품바로 구성된 룰루랄라 품바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이고 들어간다 저자시구나 들어간다 고구마 품바 들어간다 에헤헤 품바 시범 먹을 박수 없으니까 다시 들어간다 에헤헤 품바 들어간다 인사드립니다. 2009년도 전라남도 품바 명인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6년도 충청북도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에서 두 차례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 지금 박수 쳐주시는 여러분들은 124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45대 끝까지 박수 안 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인간들 12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사는데 며느리 그녀한테서 빠져가면서 살아라. 아따 이야 나왔으니까 이제 창가나 한번 합시다. 창가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이 있어갖고 제가 3년 전에 저기 경상남도 대산 수박축제 가가지고 목포의 눈물 불렀다가 존나게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전라남도 목포 해양문화노을축제 가가지고 부산갈매기 불렀다가 또 존나게 맞았네. 그래서 지역감정 없는 노래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부추같은 인생 한번 올린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인사성이 밝아야 돼. 하루에 10번을 20번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람은 평생 밥을 굶을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부초 같은 인생 갑니다. 가수들 보면은 멋있으려고 나가요. 다 멋있어? 아니. 노래도 하나 서세으로 재미없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출발! 쳐다해! 엉덩이를 쳐다보지 마세요. 참기. 고달프나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할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찬별이 길이 아니다 후회 없이
나 앵콜 안 해주면 대가리 안 들어요. 아~ 그렇지. 한국 사람은 꼭 욕을 처먹어야 앵콜을 해줬나 모르겠어. 지금 박수 쳐주시고 앵콜 하시는 분들, 사람이 살면은 100살까지 살기가 힘듭니다. 맞이 안 맞아? 어떤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 당해 죽고, 병 걸려 죽고, 요양병원에서 두 번 눕다가 죽고 그려. 자, 지금 박수 쳐주시고 함성 질러주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사느냐? 97까지 삽시다. 아니요, 진짜 97까지 살긴 살되 언제 죽어야 돼? 본인 생일날에 죽읍시다. 웃으면서 사고 나지 말고, 병 걸리지 말고, 요양병원 가지 말고, 지금 박수 친 분만, 함성 질러주신 분만 97살 본인 생일날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친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박수 친 사람만.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요, 때와 시를 잘 선택해서 죽어야 되네. 옛날에 9년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재수 없이 죽었는지 몰라. 그것도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동지딸 추워 빠지는데 죽어가고, 우리 엄마가 땅도 아파져서 혼났잖아.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언제 죽어야 돼? 꽃피는 춘삼월 5월달 날씨 참 좋아. 금요일날 11시 50분에 딱 죽으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문상객이 많이 와. 부줏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녀한테 죽어서도 좋은 소리 들어. 근데 재수없는 사람은 동지딸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죽어. 화요일 수요일날 문상객이 안 와. 며느리 그녀한테 죽어서도 욕먹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내가 박수 치는 걸 딱 보니까, 박수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제가 우리 애기들도 많으니까 곰 세 마리에 맞춰서 박수 한번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제가 박수 준비하면은 새가 날개를 벌리듯이 양팔을 한짝 한번 벌려보세요. 자, 박수 준비. 이렇게 해서 아래가 당기시는 분은 운동 부족이요. 그리고 어깨가 뻐근하면서 뒷목이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면 박수를 어떻게 치야 돼? 해병대 박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짱을 힘껏 내리찍듯이 박수 한번 갑니다. 자, 곰 세 마리에 맞춰서 박수 한번 갑니다. 박수 준비.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좁아요. 아빠 곰이 죽으면 새 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지나가서 안 돌아오네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나무 간세보사. 그렇지. 노래 한번 더 갑시다. 이번 노래는 제가 꼭 하루에 한 번씩 부르는 노래가 있어. 우리 안동역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진성 씨잖아.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다가 안동역을 불러가지고 빚을 딱 갚고 보릿고개를 대놓고 이제 내가 살만하구나 했더니, 우리 하나님 전, 우리 부처님 전, 성모 마리아 전에서 그래도 운대를 안 주시네.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이. 그래서 우리 진성 씨 노래를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하루에 한 번을 부르면은 한 사람도 5원에 가청료가 붙는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진성 씨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혈액암 이겨내시라고, 괜찮으시라고 우리 진성 씨의 보릿고개라는 노래 한 번을 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성 씨 파이팅! 갑니다. 하시고 이 노래도 가만히 서서 부르면 재미없어. 춤을 춰야 돼. 좋아. 하시고 좋아. 엄마가 더워 죽었네. 더워 죽었어. 여기는 또 땡볕이.
쫓아갈대. 사실은 앵콜 하지 말어. 이제 노래할 기본이 아니야. 왜냐면은 아들놈이 하나 새끼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 4년 전에는 못 가르치고 2년 전에는 내가 가르쳐놨는데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가 될 줄 알고 씨가 빠지게 뒷바리지 했더니 요 새끼가 지 애비 따라 딴따라가 된다고 그래. 딴따라가. 내가 속이 문들어 지 안 문들어져. 응?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아들놈 하나 있는 거 외동아들 그놈이 나 따라 각설이 풍부한다고 딴 따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분만 박수 한번 좀 받아봐. 그리고 그 길은 아니다. 판사, 은사, 검사가 돼야 된다 하실 분만 박수 한번 좀 받아봐.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들놈 새끼 한번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질이 있는지 각설이 통바 딴따라를 해도 될런지 여러분이 박수 한번 좀 아시겠죠? 자 팔려야 아버지 이놈의 새끼 아버지 나왔잖아. 나는 저놈 얼굴만 쳐다봐도 밥맛이 떨어져. 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인데 이놈 일로와 이놈아. 이놈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4년 전에 못 가르쳐도 2년 전에 내가 가르쳤어. 닮았어? 나 이렇게 잘생겼어? 아, 너 오늘 음성 품바 축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예? 어, 네가 아빠 따라 품바를 오고 딴따를 한다고 그랬잖아. 아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품바는 북장구 잘 취하지. 그럼요. 노래 잘해야지. 만담 잘해야지. 춤 잘 취하지. 다 잘해야 돼. 알아들어? 아이고 나는 노래도 노래하면은 또 난 내가 자신 있죠. 자신이 있어. 그럼요. 근데 너 왜 굳이 아버지 길 이어서 각설이가 되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품바를 딱 하는 거 보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이제 보증서 달라고 첫째 보증서 달라고 말을 안 하네. 그건 그렇지. 내가 이게 우리 내가 아버지 따라 하는 거는 다 내가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껌파리도 한번 해보고 구두 닦기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못 쓸 짓이더라고. 야 그래도 이놈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야 세상에 아버지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그 아버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철이라는 애 있죠? 철이. 걔를 따라서 내가 한번 일자리를 한번 알아봤잖아. 걔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지. 야 세상에 이 새끼가 돈을 한 푼도 없던 놈이 갑자기 이 새끼가 무슨 벤츠를 갖다가 막 끌고 이렇게 막 온 거예요. 세상에 뭘 하는 걸 내가 알아보니까는 이 새끼가 이제 캬바레 가가지고 사모님 기대기를 한번 빨아드릴까요? 코골이 갖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새끼를 따라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야 무조건 되고 그냥 기대기만 빨아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귀에다가 휘파람을 잘 보내 하면서 휘파람을 잘 불러야 되는데 휘파람. 그래서 나도 돈 벌 것이 그것뿐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그 새끼를 따라서 내가 캐바레를 한번 쫙 가봤지.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제 한 분을 다 모셔가지고 내가 이게 손을 한번 쫙 잡으면서 사모님 오늘 밤 귀때기를 한번 빨아드릴까요? 오른쪽 귀때기를 한번 빨아드릴까요? 왼쪽 귀때기를 한번 빨아드릴까요? 아니면 콧구멍을 확 핥아드릴까요? 그러다가 세상에 오른쪽 왼쪽 엄청 쳐맞았네. 그리 바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내가 품발을 해야 되겠네. 근데 네. 품발 기본은 노래가 돼야 돼. 노래? 내가 자세히 이제 한번 시켜봐. 어? 한번 시켜.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네? 지금 네. 여러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아시죠? 거기서 오승환 가수가 하나가 있어. 내가 그 가수를 불러내서 우리 아들로 기꾼형을 확 뚫어버릴 거예요. 노래가 그 정도 아니면 품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불러봐봐요. 불러봐봐. 한번 불러봐. 너 그 가수 노래 듣고 에? 그 정도 못하면 너는 품발 때리치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신 있어. 한번 불러봐봐. 소개합니다. 도전 꿈의 무대 오승의 버금가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핫한 가수 천재원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천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세상을 찬조하셔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계시라도 나 역시 남자로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울어버리니 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작년 10월 딸기하우스의 가르침이나 명찰을 차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히 5승을 거둬서 오늘 음성 품바축제 20회 이렇게 노래하러 온 가수 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천재원 보신 분? 아이고, 많이 보셨네. 혹시 화면에 저 나오는 거 괜찮게 나오나요? 이렇게 방송으로 볼 때랑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젊어요? 아, 방송에서 조금 늙어 보이던가요? 약간, 그러니까 방송이 조금 이렇게 퍼지게 나오고, 그리고 화장품을 그때는 조금 어두운 걸 썼고, 지금은 조금 밝은 거를 써가지고, 거기다 조명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 곡도 전해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제 노래, 볼수록 어여쁜 당신, 그리고 메들리를 이어서 전달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천재형 가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야, 노래 잘하시네. 노래 잘하시네. 너희 엄마 이 정도 노래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나는 솔직히 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조금은 하네. 조금은 너도 한다고? 아, 조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들놈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요? 박수를 많이 쳐주실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 나팔려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노래 가자. 박수 한번 주세요. 주박 뒤에서 똥꼬냥에서 뭐가 밀고 나오려고 그래. 똥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야지. 가야지.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팔려 품바 고구마 품바 우리는 룰루랄라 공연단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즐거움을 찾아 룰루랄라 품바에게 뜨거운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빠와 아들이 딱 닮았네. 나도 다음에는 그지해야지.